사실 이거에 대한 일반인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도 사실 의사들이 했던 역할도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외과 의사들이 사실 외과 의사의 수술의 시작은 그 이발사가 전쟁 중에 팔다리, 상처 입은 팔다리를 자르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사실은 서양의 외과 의사의 시작입니다. 외과 수술이. 근데 그때는 뭘 하면 외과 수술하면 지저분한 환경에서 그런 수술하고 나면 절반 죽어요. 이게 감염이 컨트롤 안 되니까 상처를 통해서. 그래서 의사들도 사실은 외과 의사들이 뭐 서경 원장님도 그렇겠지만 되게 싫어하는 것들이 이 감염이거든요, 수술 후에. 좀 과하게 어떤 분들은 의사분들도 과하게 한테 겁을 주는 거죠. 너 물 한 방울 따면 큰일 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수술이라고 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수술을 하고 다 봉합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식빵 뽑을 때까지 물도 안 닿아야 되는 이런 건 아니고 깨끗한 물로 가볍게 세척을 해주고 깨끗하게 다시 소독을 해주면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신 여기서 조건은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심한 열상, 심하게 뭐 깊이 찢어졌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처가 나면서 어떤 지저분한 외부에 어떤 이물질이 묻었거나 할 때는 그렇게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거나 더 안전한 건 식염수 같은 걸로 씻어주고 대신 어떤 거즈나 이런 걸로 물기를 말리고 소독을 하는 게 사실은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이런 수술 후 상처는 이런 일반 우리가 찰과상이나 이런 상처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저는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환자들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는 대개 수술로부터 이틀 정도가 지나면 물론 이제 뭐 피가 막 나오는 상황, 뭐 상처에서 피가 나온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첫째 소독을 체인지 하거든요. 왜냐면 피가 묻어있는 거즈를 제거하고 다른 걸로 체인지를 하는데 그때쯤에 이틀 정도 지나서는 가볍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닦고 잘 말리고 소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소독은 체인지를 해야 되니까 뭐 수술하고 나서 식빵 뽑을 때까지 이걸 안 바꾸는 건 아니니까 되게 2, 3일에 바꿀 때쯤에 깨끗한 물에 세척을 한번 하고 잘 말리시고 다시 소독을 해주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이틀 정도 3일 기준으로 처음에 이제 씻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이제 샤워를 언제 해도 되는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각 과별로 이제 수술에 따라서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절개 부위에 이게 상처 감염 빈도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고 다르긴 하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틀, 3일부터 뭐 열흘까지 아마 좀 다양하지 않을까 싶고 두피 열상은 그냥 물 다 하고 그렇죠. 별 상관없다는 얘기죠. 저 신문에서 읽은 적도 있어요. 오늘 외과 의사가 쓴 칼럼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머리를 꼬매고 안 감네. 그 이상하다는 게 자기네 기준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염증을 뭐 생기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안 감고 막 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김웅수 원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종병원의 명의이자 얼굴 김웅수 원장님께서 또 자리를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마 그건 부위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발이다 보니까 수술 후에 물 닿는 거는 보통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그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약도 별로 없던 6.25때나 그런 때는 끓는 물에도 소독도 하고 나이를 은근히 어차피 옛날 분이시네. 어차피 소독의 목적은 그 소독 한번 했다고 거의 균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균 수를 줄이는 거니까 이제 깨끗하게 너무 지저분하게 안 되게 하고 물로 씻어냈고 샤워하다가 좀 뭐 물 들어갔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호들갑 떨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샤워하다가 이제 젖은 채로 사실은 놔두면 안 되죠.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것만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씻기도 하고 아까 뭐 미국 얘기도 나왔는데 미국 선생님들 중에 뭐 조그만 내시경으로 하면 아주 조그만 상처라면은 그냥 샤워해라. 조금 진물도 나오고 아직 그러는데 3-4일만 해도 샤워하라고 시키는 선생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2주까지 딱 상피 세포가 잘 자라서 거기 잘 들어가서 씰링이 잘 되는 게 한 2주 걸린다고 보면 부위마다 그것도 다르지만 한 일주일 걸리는 데도 있고 뭐 그쵸. 3주까지 걸리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예 물 절대 못 닿게 하는 그 원칙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물이 닿는다고 뭐 반드시 염증 생기고 염증률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저, 말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샤워 좀 하시면서 이제 가리고 한다던가 요새 방수포 같은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한다던가 저 그런 게 또 비용도 들고 1, 2만 원씩 하고 그래서 그냥 좀 가볍게 샤워 정도
4, 5, 일주일만 지나면은 샤워 정도 가볍게 하시면서 이제 젖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좀 거기다 가볍게 그 소독 샤워하고 나와서 소독할 정도 된다면은 감염률이 크게 증가하거나 뭐 그 증가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수술의 봉합을 사실은 이제 일반인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실밥을 써서 꿰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실밥으로 꿰맬 거야, 뭐 호치키치 같이 생긴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또 이제 요즘은 그 콜라겐을 이용해서 액상으로 본드처럼 발라버리는 타입도 있는데 그 봉합하는 방법도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입니다, 병원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봉합이라는 건 어쨌건 1차적으로는 상처와 상처의 마진을 이게 실링을 해주기 때문에 봉합사, 그러니까 실을 이용하든지 어떤 테이핑이나 본드를 이용하는 거, 혹은 이제 호치키치 같은 걸 박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이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상처의 실링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어깨 수술을 할 때 샤워를 하려면 보조기를 차고 있는 분이 샤워를 하려면 결국 이걸 뺐다 끼웠다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조금 환자분이 그걸 뺐다 끼웠다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조금 위험하죠. 근데 요즘 같은 계절에 매일 샤워를 하시겠다고 그걸 하루에 한두 번씩 자꾸 풀었다 감았다를 하시다 혹시나 수술하는데 위험이 생길까 봐 사실은 말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수술 후에 그럼 별로 안전하게 샤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처에서 진짜 진물이 흐르거나 우징이라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국물이라고 진물 비슷하게 조금 흐르는 게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진짜 물 조금 안 들어가게 그럴 때 좀 조심하자.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영세우 사랑해. 쑥스럽네요. 선생님 어쨌든 수술하고 나서는 절대 수영장 같은 거는 안 되겠네요. 아 예, 아까 저희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완전히 물에 담그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건 제일 위험한 행동이라고 저는. 그래서 이 샤워 물로 닦아내라고 그러는데 넘어가서 목욕탕 가도 되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들 목욕탕을. 그렇지, 그렇지, 그냥 샤워. 목욕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희 지금 얘기하는 건. 최소 2주 후였는데 2주 후에도 딱쟁이 살짝 뜯어보면 거기 쉼터가 조금 벌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이제 사우나 가시고 목욕탕에 담그고 배스를 하고 그러시면서 염증이 생겨서 오십니다. 드물게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상처가 크고 그러면은 한 달 정도 가볍게 물에 샤워하거나 씻어내는 건 괜찮은데 담그는 배스 그거는 한 달은 피하시는 게 필요하죠. 감사합니다.